죽지도 않고 세 번째 요리로 찾아왔다. 야, 사실 바로 세 번째 요리를 시작해보자. 얍얍얍. 밥을 해야 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.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즉석밥을 준비하자. 소금 대충 짜지 않을 정도로 넣고 참기름 대충 느끼하지 않게 넣고 참깨는 일본식으로 손에 넣고 비벼주자. 그리고 밥을 넣어줄 랩을 준비한다. 1층에 밥을 잘 깔아주자. 꾹꾹 눌러야 나중에 밥이 안 터진다. 그 위에 또 스테이크를 올려주자. 사실 이거 넣으면 다 맛있어진다. 한국의 맛도 찹찹 썰어서 넣어주고 맛있는 옐로우 카드도 한 장 넣어준다. 두 장 넣으면 퇴장이니까 한 장만 넣는다. 아, 고르라고. 이거 가지를, 아, 골라라. 아. 3층에 밥을 올려서 마무리해주자. 층간소음 안 나게 밥을 꾹꾹 다져준다. 머리채 잡듯이 한껏 모아 붙잡는다. 적장의 머리를 배웠다. 지방 발라주고 위에 이쁘게 올려 경락 마사지를 하듯 밥을 다져주면 된다. 밥도 다져주면 그럴싸해지듯이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? 네, 소리 집어쳐! 다 되면 뒤집어주자. 닭살라도 상관없다. 또 경락해줘라. 그러면 완성된다. 고급스럽게 들고 와서 고급지게 파슬리 좀 뿌려주자. 품격있게 숟가락으로 떠보자. 이거 진짜 맛있다. 오마이갓! 와우! 세 가지 요리 모두 맛있다. 요리를 못해서 음식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스타일리스트 없이도 잘할 수 있다. 우리도 엄마가 밥상 안 차려줘도 대충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앞으로 대충 따라해보도록 하자. 우린 반응이 좋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. 그럼 이만!